칼칼하고 맛있는 매운 찜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나게 운영해보세요. 그리고 딱 좋아요. 왼쪽에 보이는 넓적 당면은 300g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찬물에다가 1시간 정도 불리신 다음에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닭볶음탕용은 자 1kg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찬물에다가 30분 정도 담가서 좀 핏물을 빼주신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 같은 걸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시고 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운 찜닭에 들어가는 부재료를 썰어 볼게요. 오늘은 찜닭 만들 때 국물을 살짝 있게 만들 거고요. 나중에 밥도 비벼 먹을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자, 양파는 큰 걸로 한 개 정도 약 230g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좀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도 한 2분의 1개 정도 약 60g 정도만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는 뭐 파란 잎으로 준비하시고요. 약 50g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자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홈이 깊은 둥근 원형 팬에다가 자 물기를 빼준 닭을 담고 자 고로 펴주신 다음에 1차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달달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자 백설표 신설탕은 30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잡내를 잡기 위해서 간마늘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마늘도 30g 정도 넣어주시고요. 롯데뼈 미림도 자 3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강 분말가루는 2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생강 분말가루가 없으면 간생강을 한 3-4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천표 본거 진간장이에요. 자 30g 정도만 넣어서 좀 밑간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정수물을 60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자 자작하게 잠길 수 있도록 자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강불에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불은 강불이고요. 자, 뚜껑을 닫은 상태로 자,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팔팔 끓기 시작하는데 아까 처음에 닭은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지 나중에 잡내가 안 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이제 불은 중불에서 한 20분 정도 끓여 줄 건데요. 자, 2차 양념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분, 자, 고춧가루는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고운 고춧가루는 16g 정도만 똑같이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맵게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고운 고춧가루를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청양 고춧가루를 넣어서 드시면 더 얼큰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텐더 굴소스예요. 자,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양념은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만들어서 드셔 보시면 닭볶음탕보다는 아마 요걸 더 많이 끓여 드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맛나게들 응용해 보시고요. 자,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이에요. 4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풀어주세요. 고추장을 요래요래 잘 풀어주셨으면요. 자, 뚜껑을 닫고 불을 자, 중불보다 좀 센 불, 중센 불로 맞춰갖고 타이머를 20분 맞추신 다음에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끓이는 동안에 중간에 한 번씩만 저어주시고요. 타이머 20분 이후에 자 뚜껑을 열어 주신 다음에 좀 매우면서도 좀 깔끔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큰 걸로 두 개만 준비하셔갖고 가위로 갖다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까지 넣어 주셨으면요 자 대파를 뺀 나머지 당근하고 양파를 넣어 주신 다음에 고루 펴서 국물에 자작자작하게 담가 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은 상태로 자 강불 센 불에서 5분간만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5분 이후에 자 뚜껑을 열어 주시면요 아직도 국물이 약간 흥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전에 불려둔 넓적 단면을 넣고 나머지 있는 시간 동안 또 끓여 주시면 국물이 당면에 다 양념을 빨아들이면서 국물이 좀 되직하게 나올 거예요. 자, 당면도 고루 잘 섞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은 계속 지금 강불로 유지해 주시고요. 바닥이 타지 않게끔 자, 잘 긁어 가시면서 당면하고 잘 섞어서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념, 3차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입맛에 맞게끔 간을 하시면 되는데 하성전 까나리 액젓을 마전산은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민표 백물엿이에요. 자,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양념을 싹싹 다 긁어 넣어주셨으면요. 자, 대파도 넣고 요래요래 잘 섞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후춧가루를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세요. 좀 많다는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리 끝나고서 드실 때 보면 이 톡 쏘는 향이 이 매콤함과 더 자극적이게 더 맛있으니까 2g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후춧가루가 좀 싫다 하신 분들은 뭐 절반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입맛에 맞게끔 조리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불을 강불에서 중불로 잘 조절해 가시면서요. 자, 당면이 완전히 푹 익어서 먹었을 때 부드러운 식감을 갖게끔 잘 익었다 싶으면 그때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또 팅팅 불면 맛 없으니까요. 잘 조절해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리 굿. 베리 굿. 딱 좋아요. 아주 좋아.